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8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강서군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제156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8월 12일 8월의 영화유가 테마별 정주행 리스트를 주제로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함께 해피엔딩 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한 달 동안 네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검사 예상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방문 전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서울시 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 시간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강서구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두 곳의 상황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면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와 더불어 혼잡, 붐빔, 보통, 소독 중, 접수 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상세히 제공됩니다. 스마트 서울 맵은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뒤 선별 진료소 혼잡도 현황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가정과 기업 등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경우 최대 5만 마일리지가 제공됩니다. 에코 마일리지는 가정과 기업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시민 참여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마다 최근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에너지를 절감한 회원에게는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기간 동안 2년 전 같은 기간과 대비해 20% 이상 절감하는 경우 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문화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최 때마다 구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8월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6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8월의 영화유가 테마별 정주행 리스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름 휴가를 멀리 떠나기도 부담스러운 시기인데요. 이번 강좌가 집에서 영화를 보며 무더위를 날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너스 강의로 더위를 녹이는 추천 좀비 영화와 칸의 여왕 윤여정의 영화 일생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오는 21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김지연 작가의 개인전 보통의 의자들이 오는 9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김지연 작가의 전시에서는 거리두기로 인해 탑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담아낸 드로잉과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 역할과 의미를 상실한 의자를 통해 사라져가는 일상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외로움뿐만 아니라 보통의 나날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도 담아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공감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입니다. 기타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